필리핀 가기 딱 좋은 날씨네. 남성 게이트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렌즈입니다. 필리핀에서의 촬영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 조식 식당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다. Good morning. Nice meeting you. What is the thing that is not allowed inside? You have to wear wet slims inside the restaurant. It's not allowed. 나 심으면 안 된대요.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이 드레스코드가 있어요. 나시를 입으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드레스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와. 진짜 많아요. 와우. Garlic rice. 여기서 garlic rice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필리핀은. 와, 크잖아. 어머, garlic rice. 네. 어휴, 뭐 훌륭한데? 아, 베이컨이 바삭바삭합니다. 아, 죽. 죽 있어요, 죽. 뭐가 들었어요? 죽에다가 이렇게 막 넣는 건가 봐요. 흰죽인가 둘 다? 네, 흰죽. 아, 맛있네. 맛있는데요? 그래요?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었어. 그래서 안 고르고 다 가져왔어. 잘했어요. 너무 졸려요. 더 자고 싶구나. 근데 원래 막 열심히 보고 잔거든요?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기절한 것 같아요. 어떤 걸까, 그냥? 저 먹방 보고 자요. 먹방? 네. 보다 보면 잠이 잘 와서? 네, 그런 거 뭐 찹찹찹 소리 들으면. 아, 복장으로 쫓겨난 거 너무 웃기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아까 표지판 읽어봤는데 남자분들만 이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언어는 뭐가 더 편해요? 한국말이 조금 더 편한데 그렇다고 한국말을 막 제일 잘해요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말이 더 편해요. 그럼 뭘 제일 잘해요? 없어요. 연계국어요. 다블리 다 먹었습니다. 저희는 변신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짠! 하이, good morning. 저희는 조식을 먹고 또 이렇게 예쁘게 변신을 하고 오늘의 첫 스팟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장소는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영감을 받은, 베니스에서 영감을 받은 장소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장소예요. 그러니까요. 이 건물들 사이에 운하를 띄워서 곤돌라를 타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쇼핑까지 할 수 있다고요? 네, 여기 뭐 영화관도 있고 쇼핑몰이 일단은 굉장히 유명한데 1인당 500페소! 예, 500페소의 가격을 지불을 하면 곤돌라를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4인이 이제 타야지 같이 이제 곤돌라가 운행이 되는데 일행이 두 명이시라면은 다른 분들과 합석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4인의 가격을 전부 지불을 하시면은 네, 그 온전히 그 곤돌라를 탑승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옷이랑 드레스 코드랑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 이 물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예쁠 줄 몰랐어요. 와. 오늘 또 이렇게 예쁘게 꾸며봤으니까요. 저 오늘 일정 재밌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Let's go. 시원하네. 어머. 예쁘다. 여기도 밤에 오면 좋겠다, 그렇죠? 오, 맞아요. 해 지고 좀 시원할 때 이런 것도 잘 보이고 여기도 불 더 켜질 거 아니야? 맞아. 가로등 같은 거. 예쁘겠다, 진짜. 운치 있네. 여기 사진 찍을까 봐. 아, 됐다. 네. 와. 한 장만 더. 아, 너무 시원하다. 약간 유명해지면 네. 강아지가 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방에서 내 이름을.
이 곤돌라를 타는 시간은 좀 짧고 대신 뭐 짧지만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 스팟인 것 같아요. 둘, 셋. 와. 성량이 좋으시네. 필리핀에 오면 노래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너무 많아요. 발성도 네. 너무 좋고. 새콤한 거고요, 자, 곤돌라 탑승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뭔가 여유롭게 타고 싶으면. 왜요? 저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밥 먹으러 왔어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많은 음식들을 해주셔가지고 좀 감사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드시죠.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얘가 제일 먹어보고 싶었어. 너무 맛있다. 필리핀은 뭐가 현지 음식이에요? 인터뷰처럼 하면 되지.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그 현지 김치찌개처럼 먹는 음식이 뭐였죠? 시니강? 시니강 수프가 필리핀에서 유명한 수프예요. 어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중독적이야. 안 먹어봤어요, 어제? 네. 좀 호불호 갈리지만 중독성 있어요. 아, 오케이. 아, 진짜 부드럽다. 고기? 응. 맛있죠. 나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한식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다. 나는 이 동남아에서 먹는 이 밥이 좋아요. 약간 쌀이 길게 생기고 약간 꼬들꼬들하잖아요. 짠. 짠. 세트로 받았어요. 쌈미구에. 나도 집에서 저 보리차 먹고 싶다.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네. 넣어요? 이런 물 맛있어. 맨날 그냥 생수만 먹다가. 맞아.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 항상 먹던. 아,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맥주. 아, 맥주? 쌈미구에 괜찮네. 주량이 어떻게 돼요? 맥주는 510캔 정도 마시고 소주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그때그때 달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평균 그래도 두세 병? 근데 좀 약해졌어 20대 때보다. 그럴 것 같아. 20대 초반에 진짜 잘 마셨었는데. 저도요. 20대 초반이잖아요 지금. 중간이죠 이제. 초반이에요 저. 만 23. 이삼이구에. 네, 저희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해주셨을 텐데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고였고요. 맛있었고요.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저는 사실은 조식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네, 안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또 한 그릇 뚝딱 했고 정말 감사히 잘 먹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또 다음 일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볼까요? 예! 네, 저희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달달할 것만 같은 디저트 박물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입구부터 굉장히 여기 도넛 모양으로 해가지고 여기 너무 귀여워요. 네, 핑크핑크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10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19,900원으로 예약을 하는데 한국에서 미리 하고 오면은 16,600원으로 예약을 하고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오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닐라 필수 관광 코스라고 불리는 더 디저트 뮤지엄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봐요. 네. 들어가시죠. 여기가 테마가 또 여러 개 있대요. 테마에 어울리는 디저트도 실제로 먹어볼 수 있다고 하고 여기는 진짜 포토존이에요. 여기 딱. 와, 온통 아, 그리고 이 테마마다 한 공간에서 15분 동안 머무를 수 있다고 하니까 자유롭게 그 시간 동안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확실히 이런 거 구경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네요. 아, 이걸 주면은 찍어주나 보다. 이렇게 맛볼 수 있는 디저트이시죠. 마시멜로 파티, 리글티 파티, 콜라차 파티, 케이팝 파티가 있는데요? 케이팝 파티가 있어요? 뭔지 너무 궁금해. 와, 무슨 맛일까? 저 바나나 맛일까요? 아이스크림. 땡큐. 자, 디저트 박물관에서 실제로 또 디저트를 먹는 디저트 네, 준비를 해주십니다. 저희 티켓을 보여주시면 방마다 받을 수 있어요. 말씀하실까요? 자, 다음 공간은 와, 여기 머시멜로우 존인가? 아니 아니에요? 하트 캔디. 와우. 아, 여기도 솜사탕을 주네요. 어디? 오. 이거 필리핀에서 하는 게임인가? 여기서 뮤직비디오 찍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너무 예쁘다. 약간 인형 집에 온 것 같아, 인형의 집. 맞아. 색감이 진짜 예뻐요. 우와. 여기 진짜 솜사탕이다. 어떡하지, 이거? 우와. Thank you. Thank you. 예.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 솜사탕. 그니까. 여기가 문제네. 다음인가요? 어, 이거 뭐예요? 뭐야, 여기? 와, 뭐야? 뭐야? 와우. 와, 여기서 놀 수 있나 봐요. 완전 공주님들 컨셉이네. 그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포토존이 있습니다. 여기서 혼자서 사진 찍을 수 있나 봐요. 아, 이 안에서? 귀엽다. 와, 바나나! 나 뒤에 뭐 있는 줄... 자연스러웠다. 바나나 월드에 온 소감이? 바나나가 너무 많아요. 바나나 좋아해요? 저도 바나나 노래 하나 있는데. 뭐야? 뽀로로 노랜데. 네.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우와, 여기는 하겐다즈 존이다.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맛 서있기. 초콜릿. 엔딸기. 농구 잘해요? 농구요? 좀 하죠. 오. 아, 이거 잘 많이 튕기네. 오, 아깝다. 안 들어갔다. 너무 왜? 오! 오! 이게 딱 넣어가지고 넣는 것만 쓰는 거야, 뭔지 알아? 한 방에 넣는 것처럼. 빨리 편집해요. 여긴 달고나 캔디 챌린지라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죠?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여기 식사하고 디저트 카페 오면은 딱 좋네요. 디저트도 먹고. 야, 이게 조각이 잘 안 나있네.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딱한데 어떻게? 이미 오징어 게임에서는 죽으셨네요.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이걸로 하기엔 너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맛있네. 아, 볼 빼면서.
나 이러면 죽는 건데. 하는 거. 다음 코스는 Jellyford. 이건 뭐예요? What is this? What is it? Chocolate. Chocolate? 아. 우와, 귀엽게 생겼어. 너무 귀여워. 나 화이트 초코 못 먹어야죠. 왜? 왜? 너무 잘 먹어. 맛없어서? 네, 맛없어요. 죄송해요. 어머! 좋아요. 동심으로 들어온 느낌. 어떻게 올라가? 아니에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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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입니다. 디저트가 다양하네, 여기. 와, 뭐야. 이거 핀야라다, 핀야라. 어? 핀야라 몰라요? 핀야라? 네, 핀야라. 이게 생일 때 눈을 가리고 네. 막대기를 들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얘를? 네. 치면 이게 터져서 안에 뭐 이렇게 뭐가 나온 선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네. 약간 우리 운동회 때 공으로 터트려서 박 터지는 것처럼? 네. 근데 왜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어, 마음 아프게? 생일 때 하는 거. 애기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여기. 그러니까 애기들은 잘 놀 것 같아. 저도 아직 애기라서요. 오빠가 좋아하는 농구대. 저희가 그 디저트 카페에 왔으니까 또 꿈피 파티시에 이 분위기와 그 내용이 참 어울리니까 한번 여기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를. 우리 근데 노래 틀어주시면은 몇 번 연습해 볼게요. 오른쪽 해 자 아 오른쪽 하 아 이렇게 전 아 전 위로 올라가 마지막 스팟은 호텔 바로 옆에 있는 SM 몰인가요? SM 몰 감사합니다. 쇼핑도 하고 음료도 마시고 할 거예요. 필리핀 오면 꼭 사가야 되는 거 있나? 저는 사는 게 꼭 있는데요. 네. 드라이 망고. 드라이 망고. 말린 망고인데 거기에 초코가 덮여져 있는 게 있어요. 먹어봤어. 먹어봤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 생각지 못한 조합이었는데 맞아요. 말린 망고에 초콜릿이라고 했는데 추천, 추천. 민규 아니야? 멀쩡각도. 슈퍼스타일 여기서 또 만나네. 또 한 명의 슈퍼스타일. 아, BTOB. Yeah, I like your song. You know, I'll be your man. Oh, thank you. Wow. I'll be your man. Oh. Thank you. 여긴 어딘가요? 저희는 지금 슈퍼마켓에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그 호텔 바로 옆에 있는 SM몰에 위치한 마켓. 카트 끌고 있는 거 여기 웃겨. 카트가 애기 카트야. 아! 어? 여기? 아, 근데 여기에 이런 건데? 망고가 있는데 이거 아닌 이건데. 초코맛이잖아요, 초코맛. 초코맛을 뭔가 저쪽 안에 들어가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세부 갔다 왔거든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중1, 중2 때였는데 거기서 초코. 이제 어학연수 간 곳에서 이제 한 여학생에게 이제 마음이 뺏겼던. 어머, 어머, 완전 스윗한 스토리였네.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헤어졌던. 결국? 아, 아 결국. 속상하다. 그치? 나의 중학교 지금? 1학년 시절. 어머. 아, 아 오케이. 쌈이 뭐예요? 어, 초콜릿 맹고. 어, 이거예요? 여기도 있다. 초코 맹고. 초콜릿 망고스. 초콜릿 망고스. 초콜릿 망고. 어, 귀여워. 미니언즈. 미니언즈 초콜릿 망고. 저는 세 개 사야죠. 저는 이렇게 두 개 하나. 어, 귀여워. 이거 미니언즈.
예전에 필리핀에 왔을 때 필리핀 무슨 볶음 라면 이런 게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 맛별로 있는 저기다. 네. 적어도 적어도. 약간 짭조름해가지고. 이게 맛별로 진짜 많잖아요, 이거. 오, 예스. 이거 나는 스파이시. 이거 판싱카톤. 맵단이구나, 맵단. 판싱카톤. 엑스트라 핫 칠리. 스파이시. 엑스트라 핫 칠리. 더 큰 건가, 위에 게? 안 먹어본 거? 스파이시. 예. 좋아요. 우리 근데 결국 세 개 똑같은 거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결국 맛은 봐야 되니까. 이게 제일 인기 많은 필리핀 라면이래요. 맞아. 아. 오퍼스. 망고 크림 필드 마시멜로. 마시멜로가 들어있구나. 두 개 다 사보지 뭐. 이것도 유명한가? 초콜릿을 방금 추천하셨어요. 아, 추천을 현지. 네. 아, 다른 맛도 있구나. 마차. 오케이. 좋다 좋다. 아. 필리핀 올 때는 제 캐리어가 좀 가벼웠거든요. 돌아갈 때 이제 무겁게 간식들을 좀 사가서. 아, 이렇게 마무리까지 너무 좋은 핫해요. 현지에서 핫한 간식거리들을 네, 쇼핑을 합니다. 되게 많은데 사고 보니까. 즐거운 쇼핑이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직원분들이 이렇게 또 도와줘가지고. 직접 가이드를 해주시고. 너무 친절해요 여기는. 네, 인파가 몰리니까 케어도 해주시고 가이드도 해주시고. Thank you. Thank you. 지금 플렉스 했고요. 쇼핑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필리핀 라면도 사고 망고 초콜릿 그 말린 것도 사고 뭐 이것저것 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카페에 가가지고 이번 일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자, 그러면은 카페에서 다시 켤게요. 원 아이스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이거 발음 못하면 못 알아듣는다던데, 현지에서. 아, 아이스트 아메리카노. 아이스트 아메리카노. 괜찮아요? 너무 잘한데요? 아이스트 아메리카노. 발음이 어려워. 그냥 아이스.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못 알아듣는다고 맞아, 하더라고. 맞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억양 같은 게 거기도 있어가지고. 원 아이스트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And one peach iced tea. Peach iced tea. 지금 그 노래가 너무 맴돌아요 머릿속에서. 어떤 거요? 꿈빛 파티실? 네. 꿈빛 파티실? 꿈빛. 아, 꿈빛. 꿈. 꿈빛 파티실. 맞나? 꿈빛 파티실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신나게 쳐버렸잖아.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재밌나 봐. 외국 드라마, 영화 이런 거 해도 좋겠다. 영어도 할 수 있고. 그럼 너무 영광이다. 연기에도 관심 있으세요? 저도 있죠. 저도 연기는 뭐 계속 생각은 하고 있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배우상이야, 아직은 뭐 이제 가수 활동에 전념하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나도 영어 공부해서 외국 진출하기 위해서 할리우드 진출할까 해야겠다. 영어 너무 잘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약간 그거 같아. 흑맥주.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뭘까요? 아이스티라 그랬는데. 아이스티인데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 약간 라떼 느낌인데 생김새가.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아이스티 맛? 네. 복숭아? 너무 달지도 않고. 안에 복숭아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안에 복숭아가 있네. 실제로? 아, 그러네. 안에 있어요. 실제 복숭아가. 네, 안에 생과일 복숭아 아이스티네. 그러니까요. 좋다. 뭔가 생과일 맛이. 와, 에스프레소보다는 연한데 평상시에 먹던 아메리카노보다는 좀 진한 느낌? 물을 좀 더 넣어달라 그럴까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면서 제일 좋았던 거. 제일 좋았던 거? 어제 분수라고 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놀이
마닐라 베이에서 놀이기구를 너무 재밌게 탔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탔어요, 놀이기구? 네, 오랜만에 탔고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전기... 전동...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전동... 자전거도 아닌 스쿠터? 킥보드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전동 킥보드 느낌으로... 전동차, 전동 이 사륜차 바퀴대기였죠. 이게 타고 가는데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것도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예쁘게 남겼더라고 찍어주신 것 같는데 어제 진짜 모든 곳이 다 인상이 깊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저는. 또 뮤지컬 공연 해주는 식당 가가지고 또 광대 아플 정도로 약간 뒷골 땡길 정도로 웃었어. 올라왔더라고요 SNS에. 코코넛 무대하는 거. 그러니까요. 이거 겁나. 아 이게 자꾸 자기 전까지 맴도는 거예요. 네. 그 노래가. 재밌었어요. 오늘 저 여기서 좀 매니저 역할도 중간중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네 하면서 매니저님들의 그 감사함도 또 느끼게 되고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저 이게 느껴져. 매니저님들의 역할을 내가 몸소 조금 뭐 별거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거 사소한 거를 항상 신경 써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뭐 혼자 잘났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늘 옆에서 케어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힘이 합쳐져서 네, 저희가 이렇게 딱 사랑을 받는 거지. 들어야 되는데 들었어요? 네, 우리 스태프들 칭찬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하트하트의 분위기가. 그리고 다들 너무 서로 친한데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사실 왔을 때 조금 긴장도 하고 떨리기도 했는데 너무 분위기 때문에도 더 좀 더 편안했던 것 같고 또 너무 잘 챙겨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우리는 어떤 게스트가 오셔도 항상 뭐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긴장 풀어드리려고 저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다 이렇게 챙겨드리려고 하지만 레즈 씨도 이게 너무 성격이 좋고 착하고 예쁘니까 스태프분들이 더 예뻐서 더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도 계속 귀엽다고 계속 귀엽고 예쁘다고 막 하트 뿅뿅 나오고 우리 헤어쌤이랑은 또 약간 티격태격하는 케미가 그 하루 사이에 생겨가지고 맞아요. 아 너무 웃겨요 다들. 네, 짓궂은 장난도 치고 되게 딱 단 하루 사이에 많이 친해져가지고 저는 확실히 한국 돌아가도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고맙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했던 거 한 번 더 한마디 살라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살라마포. 살라마포. 너무 좋은 추억 남겨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마기타. 마기타. 맞죠? 마기타. 맞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땡큐. 예. 예. 오, 리듬감. 다른데. 예. 아이고. 나. 오케이. 오케이.